자, 에고의 세계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요. 나와 남이 이미 달라요. 그 세계에서는요. 내 거를 한없이 챙기고 싶고 영원히 만족을 추구하고 싶고 나와 남은 다른 존재고 그럼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인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에고의 세계에서. 그런데 나와 남의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열반을 알고 나면 벌써 거긴 나와 남이 없는 세계거든요. 그럼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달라집니다. 남도 또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아공만 얻어도 알아요. 아니 무아사상을 얻었으면 나와 남을 그렇게 안 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열반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거긴 나와 남이 없거든요. 탐진치가 없거든요. 남 또한 그런 내면을 갖고 내면에 그런 신성한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와 남을 그렇게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신 분들이 내 고집 부릴 수가 없죠. 벌써 이런 전제들이요. 수많은 걸 잡아준다니까요. 범죄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안에서 잡아버리는데. 그 성폭행 한번, 그 자기의 순간적인 욕망 한번 채우자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진짜 몇천 원 뺏자고 사람 죽이는 그 강도들 있죠. 살인마들. 이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 순간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 것만 너무 커 보였다는 거죠. 즉 일체가 무상하다는 거, 일체가 내 뜻대로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와 남을 평등히 보라는 거. 그 내면에 있는 열반을 늘 돌아보라는 거. 요게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데까지 간 거 아닙니까? 탐진치에 빠지다 보니. 그래서 아공 그거 알았다고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게 첫째 진리이고 자명한. 그러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고 저걸 아시기만 해도 여러분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범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복권까지 가미되고 양심까지 가미되면요.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죠. 이제 여러분부터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남한테 권하죠. 이런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